최결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코디온이 쇼케이스 아코디언 쇼케이스가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의진 형이 MC고 또 이제 후백 형도 출연한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두 사람 잘 부탁하고요. 또 이제 네, 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이 이제 후궁담 미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서 이제 또 그때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건강하시고 네, 아코디온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갈게요, 곧. 팝스보비스의 박상훈 선배님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기억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박상훈 선배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성우 최승훈입니다. 이번에 아코디온! 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밍 작품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라디오로 들려주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쇼케이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MC로 우리 또 의진이가 이렇게 또 MC로 발탁이 돼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함께 할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의진이가 진행한 만큼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게스트로 네, 박성훈 성우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후백, 홍후백 성우님도 오시고 그리고 저도 오고 싶었는데 저는 네, 게스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축전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울프 인 더 하우스 아코디언에서 또 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쇼케이스 즐겁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아코디언 쇼케이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몸은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쇼케이스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한번 둘러보시죠. 제 마음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코디언이 쇼케이스 한다 들어가지고 네, 축전을 보내려고 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건 다 편집해 주시겠죠? MC가 의진이로 알고 있어요. 의진이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친구고 뭐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첫 게스트가 저희 동기인 박상훈, 저희 후배인 홍후배로 알고 있어요. 네. 두 사람 지금 엄청 긴장했을 텐데 여러분 많이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또 재밌는 친구들이니까 네. 재밌는 현장. 와, 너무 기대되네요. 앞으로 저도 스트리밍 작품을 할 때 아코디언에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우 이원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데 아니 뭐 아코디언이요? 네, 이번에 뭐 정희진 성우가 MC를 보고 정말 사랑하는 후배인 박상훈과 홍후배 성우가 게스트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좀 껴주시지. 그런데 울프 인 더 하우스에 저도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혹시 아코디언을 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 쇼케이스 정말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박요한입니다. 이번에 제1회 아코디언 행사가 드디어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오디오 코믹스가 이번에 어플리케이션도 새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또 아코디온이라는 새로운 행사도 개최하게 돼서 정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명 MC KBS 41기 의진 씨가 이 아코디온을 또 막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행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스트리밍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6기 성우 김민주입니다. 이번에 오디오 코믹스에서 아코디언이라는 라디오
토크쇼 쇼케이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희진 씨가 MC를 맡고 이번에 박상원 선배님 그리고 홍백 씨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많은 박수와 많은 성원으로 여기 나오신 선배님들, 성우님들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코디언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와! 네, 아코에서 만든 스트리밍용 라디오 맞나요? 네, 아코디언의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또 이번에 진행자로 저희 동기 사랑하는 의진이 형이 또 진행자를 맡게 됐다고 해서 또 되게 잘하고 있다, 잘 됐다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나와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상원 선배님, 그리고 또 제 사랑하는 동기 우리 홍호백 호백이 형 안녕? 자, 호백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되게 듣고서 와 진짜 잘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워낙에 다 입담도 좋으신 분들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의진이 형도 MC로서의 아주 자질이 아주 뛰어난 분이니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즐기고 돌아가시고요. 오늘 이후에도 계속 아코디언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코 다른 작품들도 계속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즐기다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